이 차전지 대표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보도록 하죠. 자, 31만 원에 15%. 네. 자, 지금 보면 역시 손실 중입니다. 25만 원대 포스코 퓨처엠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양극재 대표적인 종목들 다 이렇게 좀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닥권까지 왔는데 여기서 하락을 멈추게 될지 아니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건지 참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도 같은 양극재 대표 종목들 가운데서는 최근 움직임은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자, 오늘 추가 매수 문의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첫 종목부터 포스코 퓨처엠이 들어와 있네요. 지금 손실이 꽤 좀 늘어난 상황인데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지금 추가 매수 타이밍 맞을까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리튬이라든가 포스코 그룹의 뭐 니켈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양극재에 들어가는 소재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근래 니켈 가격하고 리튬 가격이 바닥은 잡았지만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25만 원짜리예요. 25만 4천 원이죠, 오늘이. 그래서 이렇게 좀 가격이 있는 종목들, 덩치가 있는 종목들은 2차 전지 쪽에 반등이 나올 적에 그렇게 먼저 반등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반등이 잘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번 하반기 때는 2차 전지 쪽이 반등이 나올 거다. 이유는 뭐냐면은 코스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는 바이오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서 합심해 가지고 같이 올라와야 된다. 사이즈가 되는 쪽이 2차전지이기 때문에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많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반발 매수. 내년에는 또 이제 캐짐을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죠. 근데 2분기 지금 실적 시즌이 또 오고 있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도 2차전지 섹터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2차전지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보다는 바닥 잡는 흐름 정도가 이번 6월 이번 7월 달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뭐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히나 이렇게 좀 사이즈가 있는 종목들은 좀 흐름이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바닥은 잡혔다고 생각이 돼요. 바닥은 잡혔다 생각이 되고 여기서 뭐 가령 이제 24만 원이 깨진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또 하락 추세를 가는 게 아니라 24만 원이 깨진다 하더라도 뭐 한 22만 원 정도에서는 또 잡히고 뭐 이런 정도의 흐름을 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2차전지 쪽에는 종목별로 차별화가 될 거기 때문에 먼저 올라갈 종목들을 좀 차별화된 종목들로 제가 골라드리고 있죠 벌써. 어제도 거인의 시선 시간에 또 이 종목도 골라드렸는데 그중에 포스코 퓨처엠은 없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바닥에서 옆으로 흐르는 흐름이지 머리를 지금 내미는 흐름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종목은 모아가려면은 한참 동안 시간을 들여서 좀 모아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 15%를 지금 31만 원에 잡으셨기 때문에 15%가 그게 적은 비중이 아니에요. 요즘 같은 이렇게 혼조 장세에서는 각 종목별 비중을 좀 나눠가지고 상당히 좀 비중 한쪽으로 좀 몰빵하시면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15%에서 또 비중을 더 늘리겠다고 하시면은 뭐 20% 늘어나게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비중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이 만약에 흔들리게 돼버리면은 이제 비중 압박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들고 계시는 건 가능하겠지만은 15%에서 비중은 더 늘리지는 마시고요. 가령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23만 1,500원이 뭐 전저점이죠, 여기. 여긴데 이게 만약 깨지게 된다면은 오히려 비중을 절반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하락해 한 이후에 바닥 잡을 때 잡겠다, 비중도 늘리겠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좀 그냥 들고만 계시는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만 지금 들고 계시고 뭐 본전가는 뭐 이번 하반기 때 충분히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시장이 가령 흔들릴 경우를 대비를 해서 그런 정도의 대응 방식을 마음 먹으시고 그리고 가령 이제 요번에 저점이 안 깨지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오히려 중기 보유가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적어도 45만 원 이상, 최소 45만 원까지는 보유가 가능한 종목이니까, 저점 23만 1500원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만, 관찰하시면서 45만 원까지 한번 들고 와 보시는 거는,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을 살펴드렸습니다. 네. 워낙에 2차 전지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채팅창에서는 지금 포스코 퓨처가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회귀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45만 원 정도까지 와. 미래로 갈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냉정한 판단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쵸. 동시에 만약에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비중을 줄여야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비중을 함부로 여기서 과감하게 싣는 결정은 안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세한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 포스코 퓨처엠 봐드렸습니다.